자, 이제 마지막 탑 원입니다. 원탑. 오, 어디까지 경쟁력 원탑. 원탑. 과연 어딜까요? 아, 좀 피디 깼다. 맞아. 어우, 심장 떨려. 아, 참.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자, 최고 경쟁률. 세상에 원탑은? 원탑은? 아. 경쟁률부터 발표할까요? 네. 단지부터 발표할까요? 경쟁률이요. 경쟁률. 몇 치길래 1일일까요? 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최고 경쟁률. 1998대1을 기록한 흑덕 리버파크 자이입니다. 흑덕 아, 리버파크 자이. 여기 나도 넣었잖아, 또. 어? 와, 근데 여기 나는 엄마가 넣어서 넣었는데 입지는 나는 별로였거든요? 아, 근데 입지가 여기가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들이. 750m, 막 850m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언덕에 있었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1998대1을 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이 120A타입이. 왜 그럴까? 딱 한 세대 뽑네요. 응. 이거 한 세대 뽑는데 무려 1998세대가 도전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 여기 분양 가격이 좀 싼 거 얼마죠? 분양 가격이 12억 3천만 원 수준이에요. 어? 근데 이 단지가 이제 평당 평균 2,813만 원 측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싼? 아니 근데 응. 101, 120인데 그래도 12억이면 싼 건가? 강남에 비해서는 뭐 싼 건가요?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마음의 차이겠죠. 원래 85 이상, 초과는 가점 50%, 추첨 50% 뽑잖아요. 그것까지 알아요. 근데 여기는 한 세대만 있어서 가점제로 진행을 했대요. 아, 한 세대만 뽑으니까 가점제로 뽑는데. 그래서 몇 점이야? 여기 요 120A 가점 몇 점이야? 79점. 오. 최저도 79, 최고도 79. 한 명이 한 세대니까. 거의 만점이나 뭐 다름 없지 않나요? 아, 79점 정도면. 아니요. 아니요. 다르죠. 여기 만점이 나왔거든요. 진짜? 네, 여기는 서울에서 1년 반 만에 가점이 나온 단지예요. 와. 그거 타입 보니까 59A인데요. 근데 59A에 만점? 네. 84점? 네. 아니 근데 만점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야? 만점? 네. 일단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그러면 32점으로 만점이고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 또 35점 만점이야.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그래서 요 세 개의 만점을 합해서 84점. 그럼 여기 세대주부는 지금 무주택 기간 15년이시며 부양가족이 6명이시며 총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시네요. 근데 부양가족 6명에서 59에 어떻게 사실라고? 아, 방이 3개니까 어. 2명씩. 2명씩? 어. 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근데 여기 아무튼 뒷단지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사실 분석하면서 달마공원을 되게 좋아하시나 왜 여기를 굳이 하셨을까 되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1998세대 중 한 분은 저희 보지 않을까요? 제발 봐주세요. 혹시 보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 지원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뭐 아니면 여기 같이, 향후 같이. 여기가 뉴타운이니까. 흑성 뉴타운의 풍부한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단지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응, 갑시다. 일단 되게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때 찐PD 한번 안 해가지고 나 혼자 이거 더빙 없는 버전 만든 적 있거든요. 그때 했던 단지가 요 세 단지였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세 단지가 딱 이렇게 최고 경쟁률을 자랑했더라고요. 와, 예지몽? 안 돼. 예지 꿈은 안 꿨는데. 아무튼 얻어 걸렸어요. 그때 그냥 5월에 분양할 대단지 탑3를 뽑았는데 다 또 안 하더라고, 5월에. 와. 그래서 적중은 틀렸는데 단지. 그 영상 보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일단 다들 대형 평수다. 그리고 왠지 그냥 가점이 조금 적으신데 약간 자금은 많으신 분들은 뭐 이걸 노렸을 수도. 네, 그럼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단지 다 확실히 서울이다 보니까 교통 호재도 좋고 뭐 습세권도 다 옆에 있고 학군도 다 옆에 다 있고 뭐 다 부럽네요 진짜. 진짜 부럽다. 아, 찐PD라면 요새 타입 중에 어느 타입에서 살고 싶은가요? 전 테라스 있는 100일. 아, 겹치네요 취향이. 저도 레미안. 그렇죠. 거기가 역도 되게 가깝고 뭐 대학병원도 있고 시장도 옆에 막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냥 테라스에서 바 차려서 술 먹고 싶어. 적적. 어떻게 한 회 잘 쉬어가네요 우리. 그렇죠. 다음 주 분말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